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장입니다. 제가 여기 생태숲에 어느 날 겨울에 와서 우연히 이 버드나무에 장미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약간 자줏빛 꽃이 연그러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버들나무인데 왜 꽃이 폈나라고 너무 의아하게 와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저기 모야모야에 이렇게 묻고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그 이름이 키버드였어요. 그래서 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평생에 살면서 버드나무에서 꽃이 핀다라는 사실을 너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봄부터 이 꽃이 언제 피는가 계속 살폈어요. 근데 절대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연히 문오리를 오게 됐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제 생각엔 그 계절적으로 이렇게 계속 자라고 싶은 그런 그 생명인데 이제 가을이 오니까 더 이상은 자랄 수 없으니까 이게 멈춰서면서 꽃잎이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길게 나온 마디가 이제 어떤 해 길이에 따라서 빨리빨리 이걸 잎새는 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압축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멈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여러 개를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그러면 꽃이면 암술이나 수술이나 있지 않을까라고 가운데를 봤는데 그런 건 없고 잎이 계속 말려져 있는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보기에는 꽃이에요. 누가 봐도 꽃이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잎새인 것 같습니다. 와,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제가 몇 송이 따봤어요. 근데 전체가 핀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생긴 나무 잎새가 있어요. 돌련변이처럼. 그런데 이제 가을에 겨울이 지나면 이게 색감이 진하게 돼가지고 진짜 흙장미 색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비로웠답니다. 여러분, 키버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문어숲에 앉아서 찍습니다.